이렇게 막히는구나. 영업사원. 아, 제발. 응? 그 내가 그쪽도 밥그릇이지만 내 나도 밥그릇이다. 응? 난 그잖아. 서로 뺏고 뺏기는 건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거든. 어,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냐고. 그쪽 시스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있고. 그 영업, 어? 그 파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내가 그랬거든. 제가, 어? 그 거래처를 와야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 아니, 단가로 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아닌가? 어, 아, 손님이 오는 게 이득이지. 뭐, 어, 무조건 이득이지. 어? 아니, 한 테이블 들어오면 7, 8만 원인데. 마진율이 5만 원 남, 이상 남잖아. 어? 두 박스, 세 박스, 한 테이블이면, 어? 고정비도 빼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영업할 시간이 없다. 새벽 매일 4시에 일어나는데, 밤늦게까지, 제가 12시까지, 어? 깨워서 움직이는데, 언제 영업 다닐 시간이 있겠냐고. 전화 오는 것만, 전화 오는 것도 다 못 간다. 식당에 내 친구들 보러 것도 못 가고 가족들하고도 어? 시간을 못 보내는데 어떻게 영업을 다닐 시간이 있겠냐. 그렇지. 맞는 거 아니야? 아유. 어? 나는 영업보다는 영업 다닐 시간이면 가족들 데리고 어? 그 맛있는 집이라고 하는 집들 찾아다니면서 어? 먹방하고 싶다 그랬지. 그래. 제주도에서는 쉽지 않잖아 육지 영업한다는 게. 나오라고 했지. 육지로 나오시라고. 같이 다니자고 했지. 같이 다니자고. 아, 제주도에 뭐 있으면 뭐 아무리 큰 회사라도 육지에서는 밥이지 뭐. 안 그래? 택배로 와야지. 아, 단가를 무조건 500원, 1000원 붙어버리니까 택배로 오면 그잖아. 택배비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이거 7월 말이야? 2박 3일이야? 아니면 하루? 아, 아침에 와서? 하긴 그렇다. 저녁에 삼겹살. 삼겹살. 야, 또 막 저기 다 얘기해. 거기 연예에다 띄워. 저기 어? 저기 뭐야 새벽교회에서는 어? 300명 어? 300명, 300인분을 지금 준비해놨다. 거기, 저기, 말 안 듣는 애들, 저기, 어? 새벽교회로 보내라. 어? 나 목사가 한 번, 어? 애들 한 번 고개 한번 보여주겠다. 어? 연합으로 가는 거야. 어? 아이들 뭐, 어? 오겸, 목살, 다리, 특수부 이렇게 해갖고, 예상이론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지? 그 뭐 부모님도 또 오실 거 아니야. 그래. 이왕이면 연합으로 해. 몇 명 몇 개 교회 불러. 그래서 막 이번 교회 경로잔치도 좀 하고 그 다음 날은 경로잔치도 좀 하고. 야. 저기 에? 흑돼지 다리 저 뒷다리 같은 경우 한 18kg 되거든? 한 마리가? 그러면 막 그거 18kg 다리 하나 넣고 푹 삶아갖고 수육하고 뭐 그 저 찌개 하면 뭐